과방위를 사유화하고 직권남용을 저지른 정청래 위원장과 민주당에 경고합니다. 국회의원 정청래는 가방위 위원장으로서 국회법 49조 제1항에 따라서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하는 의무를 충실해야 합니다. 그러나 법안 심사 소위 구성, 결산 등 상임위 전체 회의 개회를 통해 처리해야 할 안건을 여당과 내정된 여당 간사를 배제한테 일방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습니다. 앞으로 진행할 가방위는 정 위원장이 맥히는 대로 일정을 마음대로 주무를 것입니다. 개의된 전체 회의에서는 여당의 의사 진행을 고의로 기피하면서 파행을 일삼을 것이 뻔합니다. 이는 국회법에 정하는 위원장으로서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지 못하는 것이며 내정된 교섭단체 간사 협의를 지원해야 할 최소한의 도덕적 의무도 망각한 것입니다. 정 위원장은 처음부터 여당 간사 내정자와 협의를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었습니다. 그 형식도 실종됐습니다. 시종 일관 대립된 주장을 펼치고 민주당의 편에 서서 여당 간사 내정자 협의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7월 27일, 7월 29일, 8월 18일 세 차례 정청래 위원장이 개의한 가방위 전체 회의만 보더라도 불법의 온상이자 위원장의 독재의 장이었습니다. 특히 8월 18일 열린 결산심사 전체에 의해서 가방위를 정상할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여당 간사 선임의 건을 먼저 상정하고 처리해야 하는 것이 상식이었습니다. 오죽했으면 같은 당 변재일 의원, 또 같은 당이었다가 지금 현재 무소속인 박안주 의원도 여야 협의를 위해서 법안 소위 위원장의 선정 안건보다 여당 간사 선임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겠습니까? 하지만 정청래 위원장은 여당의 모든 잘못을 덮어 씌우고 제2법안 소위 방송통신 소위를 빼앗을 심산에 두 귀를 막아버렸습니다. 처음부터 협의할 마음이 초도 없었던 것입니다. 여당과의 협의는 뒷전이었던 정청래 위원장의 속내는 바로 다른 데 있었습니다. 이 법안 소위 방송통신 소위를 장악해서 자기들의 우군이었던 KBS, MBC, TBS 등의 그를 확보하기 위한 혈안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8월 18일 결산회의에서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부역 방송으로 전락한 TBS 살리기의 혈안이 되어 한상혁 방통위원장과 미략이라도 한 듯이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정청래 위원장의 발언입니다. 방통위원장으로서 방통위에서 TBS 상업 광고 또 국가 예산 편성에 대해서 관여할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상희 위원장, 서울시 예산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을 국가 예산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또 한상희 위원장, 현재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TBS 상업 광고 국가 예산 편성에 대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는 TBS에 대한 상업 광고 허용과 국가 예산 편성 특혜를 주어서 불공정 평파 방송의 원산인 TBS 김어준 뉴스 공장을 살리려는 작전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과 정위원장이 짬짬이가 되어 상임위를 사유화하고 직권을 남용하고 있습니다. 이미 드러난 사실만 가지고도 정위원장과 민주당은 상임위원장과 제2법안 소위위원장의 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참 뻔뻔합니다. 이렇게 반민주적이고 탈헌법적 행위를 저질러 놓고도 고개를 뻣뻣이 들고 방송에 나가 국민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양심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국민의힘 가방위 의원들은 정 위원장이 파행을 의도적으로 유도하고 반쪽 상임위 개의를 목적으로 국민을 기만한 것을 그대로 두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에 정 위원장이 여야 간사 간의 협의를 지원하지 않는 태도와 제2 소위원장을 독식을 고집할 경우 국민의힘 가방위 위원 일동과 당 지도부는 정청래 위원장에 대한 사퇴 금고 결의안을 발의해서 국회 운영위에 제출할 것을 마지막으로 경고하는 바입니다.